생수를 마셔야 오 주님 죄로 써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에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거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에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야 거기서 보냐.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봤냐.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하면서 세월로 가족들을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며 내 영이 소생하리. 그 Oh,
두 손 높이 듭니다.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주께서 항상 지키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발달장애, 지적장애, 이런 성장장애,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 자란 아이들, 아이가 어느 단계에서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발달장애라고 말합니다.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신연령이 실제적으로 나이는 한 20세가 됐는데 생각하는 그 정신연령은 10세도 되지 않습니다. 이 지적 장애가 와 있습니다. 전혀 덩치는 어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영적 생활이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이 갔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최근 두 사람을 기억합니다. 한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었던 분인데 이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에 잠깐 제가 밖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누구보다도 금식기도를 많이 했고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전혀 신앙생활에서 나는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한 계속되는 문제 앞에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왜 이런지, 흔히 말하는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저주받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저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을 그분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죄 때문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당신 성격 때문입니다. 성격이 늘 변화무쌍한, 변덕이 심한 이런 성격,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교회를 다닌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변덕을 부리는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들어주실 것 같은데도 막상 주시려고 보니까 당신 믿음의 그릇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격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음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를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그릇일까요? 믿음의 그릇. 내 믿음의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요? 그릇은 각각 다른 모양이 있습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신다 했습니다. 너 믿음의 그릇대로만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깨달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복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무조건 주여 믿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믿어주셔야 된다. 나를 믿지 못하면 못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살짜리 아이가 100만원 수표를 쥐어주면 돈이 100만원인지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나이에 100만원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살짜리 아이에게는 그에게 맞는 군것질은 할 수 있는 과자 정도 쥐어줄 수가 있습니다. 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과 22절 이 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다시 말해서 네가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강조하시기를 내가 나의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언제 다윗이 이루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본체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세요. 겸손하세요. 그래서 이 사건을 옮겨가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진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내가 가진 겁니다. 그분의 인격이 온유한 인격입니다. 나도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분의 마음과 성격에 맞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들은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데 아버지가 정작 말합니다. 나는 너 모르겠다. 왜 그러세요? 너하고 나하고 맞지 않아. 나하고 나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 분명히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 어딘가는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닮은 것이 없다는 것은 당신은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서 저는 어린아이 신앙을 버려버리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시작하겠습니다. 멀리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하여 베들레헴으로 찾아오는 그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민족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니엘 2장 48절에 보게 되면 이 페르시아 구 바벨론 제국 시대에 한 포로가 잡혀갔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다니엘 2장 48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박사들의 어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박사들이 어른이라면 스승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은 다니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하나님 그분 외에는 이 사람은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 철저하게 섬기냐면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다시 말해서 그때 법을 만들기를 그들이 말하는 다른 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던지겠다 했을 때에 그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처절한 철저한 신앙을 가진 다니엘은 당연히 모든 박사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당연히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전에 들었던 이 바벨론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늘에 별이 나타날 텐데 이 별은 곧 메시아의 별이요 그 별이 나타날 때 이 땅에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별을 연구하는 이 박사들은 별이 나타났습니다. 메시아의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이 이 사람들이 별을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 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별이 사라졌을 때 이들은 당황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한 왕이 있었는데 헤롯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헤롯이 생각할 때는 자신이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 해서 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왕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사내 아들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왜 두 살일까요? 왜 두 살부터 다 죽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동방의 박사들은 그 동네가 이웃 동네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머나먼 거리입니다. 수만리 길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수만리 길인데 사막을 가로질러 와야 됩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은 자동차나 비행기가 없습니다. 순전히 짐승을 이용해서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데 이 사막을 건너가려면 지열이 보통 40도에서 60도까지 달아오릅니다. 사람이 모래바닥에 서 있으면 데어 죽습니다. 이런 길을 가리는데 하루 100리길도 못 갑니다. 가장 사막에서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던 짐승이 낙타입니다. 낙타에게는 등에 혹이 두 개가 나 있는데 이 혹은 바로 물주머니입니다. 물을 저장하는 곳인데 최소한 이 낙타는 모든 짐승 가운데 사막의 가장 강한 짐승입니다.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버틸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짐승이 낙타라고 말합니다. 낙타를 타고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했더니 결과는 빨리 와야 1년 6개월에서 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란 이 말은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계산을 했습니다. 그 표준이 어디냐면 메시아 별이 나타났을 때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산했더니 두 살 정도 되었겠다. 그래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한 가지 그 근거를 더 제시한다면 마태복음 2장 11절에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목자들처럼 가축우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집에 들어가. 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 살 정도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사들이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해서 두 살이나 다 죽이라 말할 때 바로 본문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오면서 바로 17절에 이상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마에서 설포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헬이란 여자가 애곡한다 그랬습니다. 애곡이란 말은 자식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헬이 누구입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청년 야곱의 부인입니다. 이 야곱의 부인이 라헬인데 7년 7년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연애하는 까닭에 성경 강조합니다. 14년을 종살이를 해서 그 아내로 얻은 여자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유명한 구약의 요셉이라는 국무총리 된 사람이고, 그리고 한 아들은 야곱의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5장 2장 17절에 보게 되면 라헬이 자식이 죽어서 애곡한다는데 자식이 죽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다 그랬는데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장 17절에 나타나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한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리고 강조하기를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BC 596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똑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약 600년 전에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말은 영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봐봐야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도대체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헬은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이 여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3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서로 사랑하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따라하세요.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부교회라 말하죠. 신부되는 교회. 그 말은 바로 아내, 어머니는 교회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갈라디아 4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부인이 있는데 본부인은 사라, 그리고 그 후처는 하갈입니다. 그런데 성경 강좌기를 이 두 여자를 가리켜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라를 가리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갈을 가리켜 땅에 있는 예루살렘, 두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라헬 이 여인은 신령한 참교회 모습입니다. 라마라는 말은 마태복음 2장 17절에 나타나는 라마, 이 말은 따라하세요. 높은 곳,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이 라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높은 곳에 있는 영적으로 높은 곳에,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신령한 참교회 되는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회는 자식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바로 16절에 나타난 헤롯이라는 사람이 두 살 아래로 다 죽이라. 이 말이 나왔을 때 바로 17절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 같은 신령한 참교, 영적인 교회가 그 교회 안에 두 살배기 어린 신앙 가진 사람들이 이 세력 같은 사단 마귀가 다 잡아 죽이니까 교회가 통곡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자녀가 없어요. 두 살배기 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단 마귀가 사냥합니다. 오늘 이 모습 뭡니까? 자식이 없음으로 그랬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전부 두 살배기 신앙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 아는 자식이 없습니다. 해륙 같은 사단 마귀, 영적으로 사단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교회를 섭격을 해서 영적으로 어린 두 살 아래 신앙 가진 사람을 다 죽이니 교회가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두 살배기 신앙. 우리가 집에서 아이를 키워보면 두 살 아래의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를 아마 연상을 하실 겁니다. 잠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두 살 아래의 어린 아이는 잘 걷지를 못합니다. 띠뚱띠뚱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교회 생활에 띠뚱띠뚱하고 걷습니다. 어떤 데는 교회를 나오는데 어떤 교회를 안 나와버립니다.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잘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어린아이는 반드시 사단이 노리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누구를 노리는지 아십니까? 장성한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젖먹이 같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는 이런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이단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에 잘 빠져들어갑니다. 직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가
이 어린아이 두 살 되기 아래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잘 넘어집니다. 자기 관리 잘 못합니다. 이 두 살 아래 아이는 자기 관리를 자기 스스로 못합니다. 기저귀도 갈아줘야 됩니다. 전부 남이 도와줘야 됩니다. 씻겨줘야 되고 먹여줘야 됩니다. 돌봐줘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한 번도 자기 홀로 선 적이 없어요. 맨날 남이 옆에 거들어주고 붙들어주고 보살펴주어야 겨우 교회를 나옵니다. 안아줘야 됩니다. 업어줘야 됩니다. 널 달래줘야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 살 젖먹이 신앙에게는 큰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당을 못하니까. 장성한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기도할 때는 장성한 자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믿음을 보니 어린아이 두 살 되기 신앙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합니다. 두 살 아래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젖이나 이유식을 합니다. 딱딱한 단단한 것을 못 먹어요. 교회 나와도 늘 부드러운 소리, 달콤한 소리, 이러한 소리만 듣기 원합니다. 한 번도 좀 이렇게 딱딱한, 다시 말해서 장성한 자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맨날 어린아이 같은 소리만 듣기 원합니다. 달래주는 소리, 올려주는 소리, 이런 소리만 듣기 원하는 것이 바로 두 살 아래의 신앙입니다. 또 두 살 아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아무 것이나 막 주워 먹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독약인지 뭔지도 모릅니다. 잡히는 대로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영적생활에서 듣는 귀가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예수님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 귀가 있어요. 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만 듣는다는 겁니다. 세상 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성경 66권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소리를 듣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49장 4절에 야곱의 12번째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인 루벤입니다. 이 첫 번째 태어난 이 아들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탈당합니다. 넷째 아들 유다에게 빼앗겨버립니다. 왜 빼앗겼을까요? 성경 한 가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적 물 끓듯 하는 변덕장의 신앙. 성격이 그래요. 늘 조속으로 변합니다. 이런 성격은 하나님이 쓰지 못합니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뭘 말씀합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이 말은 너는 먼저 믿었지만 네 성격이 루벤 같은 성격이라 내가 너를 못 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마귀가 거기 들어왔을 때 뱀의 모습이었습니다. 뱀의 모습은 마귀의 모습을 그대로 생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뱀을 가리켜서 성경은 계시록 12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꾀는 자라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은 특징이 네 가지가 있죠. 첫째, 뱀은 걸어갈 때 기어갈 때 구불구불 갑니다. 똑바로 안 갑니다. 이게 뭡니까? 갈짓자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똑바로 안 갑니다. 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 이것은 분명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 뱀의 생리는 어떤 생리를 갖고 있나요? 혀가 두 개입니다. 진실도 말하고 거짓도 말합니다. 한 입에 두 가지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진리가 되신 예수 이야기만 하십시오.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뱀은 살아있을 때 항상 꼬고 있습니다. 늘 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성격이 꼬이면 안 됩니다. 내 성격이 꼬이면 환경도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 뱀의 생리는 어떤 생리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만 배웠어도 크게 배운 겁니다. 따라서 모든 뱀은 눈이 사팔뜨기다. 눈이 다 사팔뜨기예요. 정상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다 사팔뜨기입니다. 매사가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정상으로 안 보여. 여러분,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이 부정적으로 보는 눈, 이거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이 큰 눈병 걸렸습니다. 이게 발달장애예요. 영적인 발달장애. 이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무슨 말합니까? 여러분, 카메라를 가지고 어떤 사물을 찍을 때에 사물은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기 전에는 반듯합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를 각도를 기울인 데 따라서 현상을 해서 보니까 전부 기울어져 있어요. 이것이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삐딱하게 보일 수가 없고 정상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그 현실만 보지 말고 저 가정 속에 숨어있는 먹구름이 끼어있지만 그 속에 있는 찬란한 빛이 있는 소망의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성경에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100세에 태어났던 아들이 있는데 성경은 창세기 2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하세요. 이삭이 젖될 때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이삭이 젖될 때 대연 배설했습니다. 누가 아버지가 대연이란 말은 큰 잔치를 아버지가 열어주었습니다. 왜요? 이삭이 젖될 때 이 말씀은 복음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내가 신앙의 젖을 뗄 때 아버지가 잔치 열어요. 하늘에 큰 잔치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내게 신앙의 젖을 떼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빨리 떼시고 젖을 떼고 밥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삭이 젖을 뗄 때 누가 와서 희롱을 합니다. 시비를 겁니다.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육적인 자녀 이스마일입니다. 이스마일이 와서 이삭을 희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젖을 떼는 사람은 말이죠. 젖을 떼고 나면 시험이 찾아올 때 내 스스로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문제 해결해 주시냐면 아버지가 해결해 줍니다. 아버지가 이스마일을 내쫓아버립니다. 나를 건드린 자를 내쫓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의 젖을 떼는 사람이 되십시오. 젖을 떼지 않으면 시험을 감당 못합니다. 젖을 뗄 때에 이스마일 같은 이런 문제가 가난해 이스마일 질병이 이스마일 이런 것들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것을 내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운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더니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5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이 뛰어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전서 1장 7절에 보면 당신들은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모든 구변, 말 잘하는 웅변가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웅변가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 최고의 지식층에 있는 엘리트들이 거기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 은사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요, 당신들은 말 잘하기로 유명하고 지식이 뛰어나기로 유명하고 은사가 뛰어난 교회로 당신들은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당신들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당신들은 어린아이들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은 젖이나 먹이고 밥으로 못 먹이겠습니다. 당신은 젖먹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육신에 속한 자,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자요. 여러분 시기와 분쟁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육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자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장성한 자가 되고 난 후에는 어린아이 일을 보랬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빨리 신앙이 자라야 돼요. 신앙이 자라면 어린아이 모든 신앙생활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젖을 먹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 분별하고 내 스스로 일어나고 내 스스로 기도하고 내 스스로 예배 잘 드리고 내 스스로가 내 인격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닮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이것이 믿음이 완전한 사람, 믿음이 장성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4절에 강한 것에서 단 것 나와요. 약한 것에서는 단 것 안 나옵니다. 내 신앙이 강해야 돼요. 강하려면 어떻게 돼? 장성한 자가 돼야 돼.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에 보면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리는데 가라안 땅 들어갔더니 만나가 끝이 나버리고 뭘 주시냐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으니라. 그러지. 볶은 곡식. 이 볶은 곡식은 말이죠. 돌같이 딱딱해요. 불을 통해서 구운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못 먹습니다.
가난의 축복은 누가 받는 것이냐? 장성한 자가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가난 못 들어갑니다. 장성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럽니다. 자라나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말씀 안에서 자라나면 그 자라났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까?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가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 자라야 합니다. 지식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린아이 일을 버려버리세요. 그래서 장성한 자의 기도를 통하여 장성한 자가 받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살다가 2년 전 용인 동백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장막 응답을 받고 이사를 온지라 감사드리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부터 철야 예배 방송을 통해 윤호국 목사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늘 저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했습니다. 저의 마음은 빨리 이사를 가서 화관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도 뵙고 싶었던 윤호국 목사님을 빨리 뵐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에 설레며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남편과 저희 집안 모두 불교 집안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때가 되면 방마다 시루떡을 네 군데다 배치하고 제사를 지내셨고 저희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절에 열심히 다니며 아침마다 불경음악을 틀어놓은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도 열심히 우상을 섬겼지만 외할머니는 자식 두 분을 앞세우셨고 저희 어머니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병과 너와 집안 살림을 제가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5살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프시니 하늘이 무너지고 제 마음 또한 무너졌습니다. 위급 상황에 응급실도 많이 갔습니다. 그때 응급실에서 중환자와 임종하는 환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는 인생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헛되고 헛된 이 세상 이렇게 살다가 저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그때부터 조금씩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혼 후 둘째를 출산하고 어느 날 교회가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은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옆길도 보지 않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달렸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생기니 감사가 넘치고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치고 열정과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저의 젊음과 저의 건강과 열정을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가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마음의 감동으로 영혼구원 전도라는 퍼즐 한 조각을 저의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나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관교에 등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계속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전도 열매를 계속 주셔서 전도상도 받게 해주셨습니다. 종로를 타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손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감사하여 전도를 열심히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남편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본사로 발령나게 하시더니
모든 사람들 중에 뛰어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어 회사 대표로 이태리로 해외 출장도 가게 해주셨고 강사로 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아이들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니 어찌 제가 그 감사함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관계 전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3개월 전에 친정 아버지가 빙판에 뒤로 넘어지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었기에 아버지는 한 달 동안 병원을 가지 아니하셨는데 갑자기 마비 전조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 머리에 피가 많이 고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수 수술 받아야 한다고 하여 너무 놀라서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뇌출혈과 동시에 전신마비와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환자가 누워서 평생을 보낼 수 있고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와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친정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구원도 못 받고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히스야 왕처럼 우리 아버지도 수명을 연장시켜주세요. 이대로 지옥 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울며 기도 중에 울지 마라 딸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하노라 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병든 자를 구원하시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아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활짝 웃으시면서 저희 아버지 병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잠을 깨어보니 참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중에서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술도 잘 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정상으로 퇴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전도하는 모습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